KB 손해보험 경쟁력 1위. 자, 평달에는 KB가 60억 판매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보험료 이슈 때문에 그런지 90억 정도 전국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미친 대박이죠. 자, 4월에 KB 5-10-10 4월도 저렴하다. 부정매 역시 40세까지 1,500만원 끝까지 가져가고요. 연만기 무해지 출신 255를 더 저렴하게 기존의 KB 15% 저렴하게 그리고 76세에서 90세까지 간병보장 1실도 보장이 되고요. 681개 경증 예외질환도 인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해 질병, 생보형, 종수리비도 탑재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바가 중추, 무릎 연골, 네, 그리고 기계적 혈전 제거, 카테터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4월도 종합, 유병자, 최저 보장보험료는 만원대로 가능합니다. 유병자 255죠. 연만기 무해지가 출시가 되었고 4월도 건강하면 2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215 고객님 저렴한 중증간병 4월도 연장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부가담보인 KB사자 종합 유병자나 I49 부정매 초호백이나 1인시나 요한병원이나 경증 5만원 유지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4월에 신담보가 출시가 되어 상해 질병 생보현 종수리비 그래서 임시주사 요식음 제한적에 치해 매회까지 이게 생보형 종수리비의 뚜렷한 매력인데요. 이 모든 게 탑재가 되었다. 신담보 반값 심장 I49 그리고 4월도 심장질환은 역시 KB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플랜 1 365일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플랜 2 종합형 어린이 어른이 심장 플랜 3위는 72세에서 90세까지 고령자 간병인 보장 플랜 4위는 플랜 4는 운전자 비용 상해 진단비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뭐 건물화재 주택화재 이런 걸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월달 다들 보험료가 올랐을 거라 하지만 KB는 더 저렴해서 보험료가 KB가 제공합니다. 255 연만기 무해지가 출시가 되었죠. 255 네 유병자 보험료 표준형은 올랐고요. 유병자 255는 보험료가 남자는 12% 여자는 15%까지 내려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에도 변함없이 3월과 같은 한도로 변함없는 한도로 KB가 제공합니다. 1인실 종합병원 20만원 그래서 종합 유병자 최저보험료가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1인시 업계한도가 60만원 합의 그리고 60만원 종합은 30만원까지 그래서 기존에 종합에 20만원 있는 사람들은 10만원 더 추가해서 가입을 하셔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수입이 업계도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세번 맞는 비급여 1억까지 이거 D사에서 나왔던 거죠. 통합상해진단비 우대한도 경증 5만원, 중증도 50만원, 중증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KB에서 판매하고 싶었던 생보형 종수리비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KB도 이제 앞으로 생보형 종수리비를 탑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호준 종수리비 생보형 종수리비 탑재가 되었어요. 탑재 상품은 종합, 자녀, 그리고 유병자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회 지급, 생보현 종수리비까지 치액, 재앙절개, 요실금까지 이제 종수리비도 KB 5-10-10 255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4월 포인트 중증 간편 플랜 진짜 4월 딱 한 달만 판매가 되고 촌스럽게 재원자 거짓말 이런 거 없습니다. 4월 한 달만 215 보험이 235 보험으로 이건 많은 분도 아실 거예요. 215 보험에서 1은 1년 이내 입원 수술 근데 보험료는 235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그래서 335 보험 325 315 215가 있는데요 215로 가입하시고 보험료는 일단은 335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월에 타사 315 325 고객님들 모두 중증 간편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72세, 90세, 초고령,
보장의 최고 강자죠. KB는 90세까지 최대 보장을 해드리고요. 255, 235, 초고령, 이제 최대 보장. 종합은 20만원. 그래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인 시립. 최대 보장도 간병인 사용 일당 10만원. 181일 이상 간병인 사용 일당 10만원. 요한병원은 5만원까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심장수술 70세까지 1500, 80세는 1000만원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니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 누리시도록. 그래서 지금 255 반값 심장이죠. 허열성. 그래서 KB 심장질환은 반값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이 49 기타 부정맥 1000만원, 심장질환 수술비, 내혈관 1인실 모두 다 넣어도 보험료가 3만원대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일단은 76세 90도 4월에는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76세에서 90세까지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종합병원 10만원, 20만원 합의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담보를 다 넣게 되면 보험료가 76세, 80세, 85세, 90세 보험료가 가장 비쌀 때 2-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맨날 얘기하죠. 중증 간편 215로 고지하고 보험료는 235. 이거는 한 1년 전부터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지겨워 진짜 KB 진짜. 넘어갈게요. 오텐테 타사 어른이 보험료도 상승이 되고 당황하지 마세요. 오텐테는 여전히 최대 29% 할인이 됩니다. 하단은 39%죠. 네. 40대 종합형은 오텐테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는 무조건 보험료 1위 오텐테. 그리고 그 어떤 어린이보다 29% 저렴하고 40세까지 내혈관 활성 진단시 납입면제 I49 1500까지 그리고 1인실 상급 종합병원 종합은 20만원 상급은 40만원 합의 60만원까지 거기다가 상해 질병 생보형 종수수비가 삽제가 됐죠. 4월도 건강하면 29% 할인이 돼요. 그래서 종합은 4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꽝꽝꽝. 그래서 심장질환 7,500, 내혈관 6,000, 1인시 20만원, 비급여 표적 6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3만원대, 4만원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 가족은 상해 주택 화재 컨셉에 인보험이 더해갑니다. 4월부터는 KB도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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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가 된다. 박자음정 다 틀리네요. 네. 뭐 건물화재도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거기다가 상해까지 다 넣어도 2만원대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표지성 손상, 염좌, 연골, 으깸 손상까지 아니면 하나의 담보로 S화재 100개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다보상이에요.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 다보상. 그래서 우량 고객 혜택 4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경증은 5만원씩, 중증도는 50만원, 중증은 500만원까지 555만원. 단독 보험료 얼마예요? 예, 거의 뭐 지금 뭐 몇천원부터 1-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도 25%, DB가 좀 보험료가 비싼데 22% 인하가 됐죠. KB도 25% 인하가 된다. 그래서 통합 상해 1호종 수술비, 상해 CT, 상해 MRI 이런 모두 다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오텐텐 출시 1주년으로 오텐텐의 계약 전환 무사고 할인이 4월부터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